소녀는 송건의 차남으로 그의 모친은 기록이 없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민첩하고 슬기로웠고 재능과 기예가 뛰어났기에 송건은 그를 매우 중하게 여기며 아꼈으므로 황무 7년, 손녀는 16살의 나이에 건창후에 봉해집니다. 또한 2년 뒤인 황명 2년에 승상공등이 송건에게 손녀의 성품이 총명하고 사물의 이치에 통달했으며 항상 날로 재능이 향상되어 근래의 한의 인재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이니 마땅히 자기를 올려 왕이라 칭해야 한다고 했으나 송건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서 보야가 송건에게 상서를 올려 제왕이 흥성할 때마다 그 혈육들도 찬양하고 떠받들었고 사방의 제후들을 빛내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까닭에 조왕조에서 노나라와 위나라는 다른 제후들을 뛰어넘는 총애를 받았고 고제의 다섯 왕이 한에서 왕으로 봉해진 것도 한왕조를 수호하도록 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건창후 손녀는 타고난 성품이 총명하고 영리하며 문무의 재능을 겸비하였으니 고대의 규범에 따라 마땅히 명호를 바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어 옛 규범과 같이 하는 것을 수긍하지 않으셨기에 높은 관직과 낮은 관직에 있는 신하들 모두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간사한 도적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고 군대의 북소리도 아직 그치지 않았으니 믿을 수 있는 측근과 수족은 오로지 혈육과 어질고 현명한 자로 삼아야 합니다. 늘 승상 공등과 함께 의논했는데 모두가 마땅히 손녀를 진군대 장군으로 삼아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수여하여 태업을 빛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그래서 송건은 이를 승낙하고는 손녀에게 가절을 내리며 관할을 설치하고 속관을 둘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반주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손녀는 황룡 3년 19살의 나이에 진군대장군이 되어 변방을 지키러 갑니다. 오소에는 송건이 손녀에게 변방을 지키라는 명을 내린 조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소에 따르면 송건은 손녀에게 시기와 운명이 요란스러워 사악한 자들이 횡포를 부리기에 형벌이 질서 있게 행해져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손녀 그대는 의지와 의지가 아름답고 무략이 일찍부터 드러났으니 필시 나라를 도와 대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까닭에 상장의 지위를 주어 특별한 영광을 수여하고 병마의 위세를 높여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려 한다. 그리하여 바깥으로는 정로를 위험으로 떨게 하여 만리의 난을 누르고 안으로는 멀고 가까운 곳을 집무하여 장수와 병졸들을 위로하고 구휼하고자 하니 진실로 손녀 그대가 공을 세우고 일을 이루어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칠 시기인 것이다. 손녀 그대는 안으로는 문덕을 닦고 밖으로는 군사 훈련을 다스리니 넘치는 것을 억눌러 겸허한 것과 같고 설령 가득 차더라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공경하고 상관은 마음으로 받은 바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손녀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났다고는 하나 그는 황자라는 존귀한 신분인데다가 나이가 어려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곳에서는 그가 제대로 책무를 이행할 수 없을 거라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녀는 일에 임하자마자 법도를 준수하여 받들고 스승과 벗을 공경하게 받드는 등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는 책무에 대한 중압감과 부담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했기 때문인지 가화 원년 20살의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송건은 손녀가 죽자 먹는 것을 줄이고 소리 없이 슬피 울었기에 장남이자 태자인 손등이 송건을 걱정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손녀도 사람이었던지라 그는 집오리를 싸우게 하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손녀는 집 앞에 후암란을 만들었는데 꽤 작고 정교했다고 하니 그는 제작하는 재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게 된 육손이 손녀에게 정색을 하며 군우께서는 마땅히 경전을 부지런히 읽어서 스스로를 새롭게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꾸짖었으므로 손녀는 즉시 후암란을 부숴버렸습니다. 손녀는 반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손녀와 손하는 모두 선을 행하는 성품을 지녔고 스스로 학문과 품성을 갈고 닦았으나 어떤 이는 단명하여 일찍 죽었고 어떤 이는 천수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슬프도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솔로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먼님들께 감사드립니다.